자, 30번. 좌회평면에서 자연수행에 대하여 fx를 요 따위식으로 만들어왔어. 자, 이것도 n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함수식. 맞죠? n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져. 근데 이 좌표가 x,y라고 나오는데, 자, 영역이 나오는데요. 이 영역은 x는 양수여야 하면서 y값은 0보다 큰 양수이고 fx보다는 작거나 같았는데, 자, 이 말 뜻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죠. 이 말이 뭐예요? 자, 이게 영역이 있으면 이 그래프가 지금 딱 봐도 2차함수죠. 맞죠? 뭐 이래 했을 때 x 여기 딱 치면 요 안에서 있는데, 요 안에 있는데 x하고 y가 지금 둘 다 자연수라고 나왔어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자연수이고 뭐로? fx, y는 fx로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 여기 있으면 이거 오른쪽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코면 나올 수 있었어? 없다는 말이지. 요 부분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왜? 높이는 fx보다 낮아야 되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이 안에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이렇게 막 생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 이해돼요? 이렇게 이때 이 자연수의 개수를 am이라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유형을 조금 익혀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일단 식부터 더럽지만 만들어 봅시다. 식의 규칙부터 잡는다면 마이너스의 x-n 전체의 제곱이죠. 맞니? 맞아요? 얘 정리 어떻게 할까? 이거부터 깔끔하게 만들어 봐야지. 자, en-11이라면요, 자, 우리 유리함수 꼴로 내가 바꿔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앞에 6 있어야죠. 아니, 그럼 12n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 59 돼야 되는데 여기를 풀면 마이너스 66이가. 그럼 다시 플러스 7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할게요. 2n-11분의 7 더하기 6이죠. 맞니? 근데 여기 지금 뭘 시험해놨죠? 절대값을 시험해놨어. 이게 지금 꼭점 잡거든. 이 함수는 지금 뭔데? n 콤마 내가 요거를 뭐라 하면 그냥 뭐 g에 대한 걸까요? n 콤마 gn이 뭐인 꼭점이 잡혀야 맞죠? 근데 이 gn은 내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6보다는 크겠죠. 작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6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맞죠? 예.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값 시험 양수가 될 거니까. 맞아요? n이 뭐보다 6보다 작은 수로 나온다면, 잘 생각해. n이 6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는다면 얘는 음수가 될 것이야. 예. 맞지? 그럼 6하고 더하면 6보다 작은 수로 될 거야. 맞지? 이해됩니까? n에 만약에 1집으로 봐. n에 1집으로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9분의 7이잖아. 마이너스 9분의 7은 0, 마이너스 0점 얼마잖아. 그럼 이거 중에 한번 5점 얼마 나올 거 아니야. 말끝 이해돼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건데, 자, 일단 그래프 그려보라.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또 이렇게 줬어. n이 뭐부터 계산해라? 5부터 계산해라. 그럼 n에 5집으로 봅시다. 자, 봐. 자, 첫 번째. 자, 이거 할 때마다 자기가 조금 요령과 찾아야 되는 거 맞죠? 이거에 좌표평면의 영역에서 좌표수의 개수 묻는 문제인데, 이게 로가다 문제예요. 고3 문제 중에 제일 더러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흔히 예전에도 문제 나왔고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야 돼. n에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에 5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x-y 제곱이다. 예. 그 다음 5 집어넣었어. 꼭점이, 꼭점 찾으면 되잖아. 5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1이잖아. 예. 이거 얼마 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가? 예. 그럼 6 더하면? 마이너스 1. 절대값 지우면? 예. 1이야. 그럼 잘 봐. 생각을 해요. 쌤, 이 그래프는요, 내가 이 그래프 계속 다 못 그립니다. 알고 있겠지만, 5부터 13까지 15까지 어디다 그려놨죠, 그거를. 그래프만 해도 11개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맞지? 요령은 있어야 돼. 자, x축이 여기 있어. 맞죠? 그럼 여기 꼭점 좌표가 여기 5고 요 지점에 y좌표가 얼마인데? 1이라는 거잖아. 예. 맞아요? 네. 그럼 요 내부에 있는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또는 이 선도 된다,
왜 갖다 대야 된다 했으니까 자연수로만 이루어지는 점 좌표가 몇 개 나옵니까? 묻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요령껏 쌤 40으로 얼마야? 40으로 얼마 나오니? 0 계산하고 0이 아니야. 그럼 이거 6이겠네 대칭이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위로 나오는 또는 이 경계선을 포함한 아래쪽으로 나오는 부분에 자연수로 만들어지는 순서상 몇 개 나와? 밖에 없지! 4,0! 근데 0은 들어가면 안 돼! x, y 둘 다! 맞지? 그럼 안 돼! 5,1, 6,0이잖아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수골은. 그럼 지금 이거 빡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아! 따라와서 쌤! a,n은 얼마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개수, a,n은 나 미안해. 5. a,1은 1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거야. 1을 시작해서 다시 하내라 말이죠. 그럼 문제는 귀찮은 거죠.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쌤, n6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조금만 생각하면 돼. 왜? 이게 풀다 보면 얘가 1이잖아. 맞지? 이거 다음 숫자가 나왔을 때는 대충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 대충 몇 점 얼마 하는 만큼 나오면 되잖아. 그 밑에 자연수만 찾으면 되니까. 그런 거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여기서 찾아야 돼. 다 하지 않는다고 내가. 당연히 다 할 겁니다. 다 할 건데 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 왜? 얘는 얘가 똑같네? 얘도 얘랑 똑같네? 이렇게 찾았더라고. 알겠지? 자, n6일 때는 어떻게 돼요, 식이? y는 마이너스 x-6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6 집어넣어. 6 집어넣으면 얼마? 13인가? 네. 플러스 13인가요? 그럼 다시 봐. 쌤 똑같이 그린다 그냥 그래프도. 얘는 쌤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맞지? 근데 얘가 여기는 얼만데요? 6이에요. 그 대신 이 좌표가 얼만데요? 13이에요. 맞나? 그럼 잘 생각해. 어차피 내가 판단하는 건 자연수 1부터 4. 봐봐. 내가 아까처럼 찾는 게 아니라고. 6일 때 13이라네. 그럼 요 점 포함하면 안 돼. 하지. 여기부터 어디까지? 13까지 요점이 뭔데? 6,1이지? 네. 6,0은 아니잖아, 맞지? 네. 그럼 결론적으로 1부터 13까지니까 개수 몇 개야? 13개. 쌤, 여기 13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조금만 규칙 찾으면 돼요. 오집으로 넘어가는. 오른쪽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과 오른쪽은 대칭이거든요. 맞지? 오집으로 넘어가서 와, 여기. 5가 있겠지? 맞죠? 50은 얼마나? 12. 12. 그러면 쌤, 요 지점이 요 10이란 말이잖아, 맞아? 예. 그럼 내가 요 숫자만 봐도 되지? 요 숫자가 개수잖아, 맞지, 이거? 예. 요 14, 12. 여기 12개 나올 거야, 점이. 4집으로 얼마나? 9. 9 나오나? 예. 그럼 여기 얼만데? 9. 4집으로 하면 9가 나온대. 3집으로 나오면요. 4 나온대요. 쌤, 여기 3집으로 하니까 여기가 4래요. 5, 자, 20으로 하면요. 마이너스 나오면. 맞지? 그러면 안 돼요. 맞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4, 9, 12, 13이니까 여기도 얼마 나왔고, 10이 나올 것이고, 여기도 얼마 나왔고, 9 나오고, 여기도 4 나오겠지. 맞나? 그럼 요 선상이 걘 점 몇 개 나와? 4개. 여기 몇 개 나와? 무슨 말인지 안 돼요? 지금 이게 요것만 내가 확대해서 볼게요. 지울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맞지? 근데 여기 3이야. 요 점이 3,4라고요. 그럼 여기 3,3 있죠? 여기 3,2 있죠? 여기 3,1 있을 거 아니야. 0은 못하니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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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몇 개 나와? 네 개 나오잖아. 그게 이 개수와 똑같잖아, 지금. Y좌표와. 그러니까 이 Y좌표하고 똑같이 내가 정리만 하면 끝나죠. 맞니? 그러면 쌤 n은 다 나오면 a6은 얼마죠? 잘 봐봐. 더해서 잘 보세요. 이거 두 개 하면 얼만데? 13. 더하면 25가? 네. 그럼 이것도 25네? 네. 그럼 두 개 다 하면 50이네? 네. 그럼 두 개 다 하면? 63. 맞아요?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됐나? 네. 다 합니다. 또 뭐 이거? 3번. 네, 3번. n 얼마? 7. 7일 때는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의 제곱 하고 얼마나 와요? 7 집어넣어 봐. 3분의 7인가? 7 집어넣으면 14 빼기 12니 3분의 7이죠. 3분의 7이 대충 얼마야? 2점 얼마니까 여기 6부터 봤자 얼마 돼? 더하기 8점 얼마 나올 거라고. 어차피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면 맞나? 얘가 7이죠. 그럼 이때 2점 잡혀놓은 건데 8점 얼마가 나올 거잖아. 그럼 이 안에 점수 개수는 자연수 개수 몇 개 나오겠어? 8개 나오겠지. 이걸로 가겠다 이 말이야 나는. 이제 알겠어? 자 그러면 FM 8개 나왔어요. 8개. 그러면 자 조금만 더 빠르게 가도 돼요. 6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7점. 7점 얼마인가? 네. 그럼 여기 7점 얼마니까 이렇게 나오나? 네. 5 집어넣으면 얼마죠? 4점. 5 집어넣으면 4잖아. 네, 4점. 4점 얼마네요? 요즘 4점 얼마래요? 3, 4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넣어줘. 예. 4지는 마이너스 16이니까. 네. 아니, 마이너스 9니까. 네.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0점 얼마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래서, 아, 4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끝나는 이건 필요 없고요. 내가 필요한 건 여기 4, 7, 8이다. 네. 그럼 여기 더하기 뭐 나와? 7. 여기도 4 나오겠죠. 그럼 이거 더하면 되나? 네. 맞아? 그러면, 얼마 나오죠? 30. H는 얼마? 30. 맞죠? 맞나? 쌤 아까 규칙 찾으라면서요. 내가 지금 그래프를 계속 그려놓고 있는데 그 규칙이 안 나온 것 뿐입니다. 알겠니? 4번 해볼까요? 4번 뭐야? N은 8일 때가 네.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얼마 돼요? 7점 얼마? 7점 얼마? 7점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너무 많나? 자 그래프 똑같이 이거 나옵니까? 그럼 여기 8이다? 예. 그럼 여기 얼마 나온다? 7점 얼마 나온대요. 그럼 여기 7일 때는요? 6점 얼마 나오나? 예. 계속 1에 1 뺐잖아. 그 다음 뭐 뺐어? 4. 그 다음 2차에 나면 여기 얼마 뺐나 아까는 거? 4 뺐어. 4 뺐지? 1제곱, 2제곱, 3제곱 빼고 있잖아 계속. 네. 그럼 4 빼면 얼마 돼? 3점. 3점 얼마 나오나? 네. 그럼 이것들이 막 생각해도 되지 이제? 네. 그 다음 얼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지금 4 뺐잖아 맞지? 그 다음 뭐 빼? 9 빼야 되거든. 그럼 몸수 나오지? 네. 그럼 얘는 뭔데요? 3, 6, 7, 또? 6, 3. 3이가? 네. 맞니? 아, 그러면 쌤 이거 8번째 하면 얼마 돼? 25. 99, 10. 99, 18에 25. 25가? 네. 맞나? 네. 쌤이 좀 이상합니다. 계속 나오네. 5번. N이 얼마일 때? 9일 때. 9일 때가? 자, N 90으로 나와. 내가 왜 안 잡는지 봐. N 90으로 얼마 돼? 1. 얼마? 77. 이건 봐. 똑같아요. 네. 형태는 똑같지. 왜냐하면 이건 평행 이론감이거든. 그래프가 약간 들리고 내리는 거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얘가 점수 1 차이로 넘어가진 않았잖아. 예. 똑같이 7점 얼마 나온다며. 맞지? 그러니까 이게 5번으로 가도 된다는 거야. 모르겠으면 이거 지울 거야. 지울게요. 그다음 보자. 9 집어넣으면 이게 9지. 네. 9면 7점 얼마 나온다며. 그 다음 아까 못 뺐는데 1 뺐다 이거 하는 거. 네. 왜? 8 집어넣으면 뭐 나오거든. 여기 쌤 안 잡고 내가 9라 치면 80으로 얼마 나오거든? 7점. 6점 얼마 나오겠지 그러면? 네. 그럼 여기 6 되지? 그 다음 4 빼면 3점 얼마 나오겠지? 맞나? 그 다음 9 빼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거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제. 이제 이제부터 반복이 보이겠죠? 예. 맞나? 근데 이 반복이 뭐야? 어디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뭘 보고 반복이 뭘 보고 내가 형태가 같다는 걸 느껴야 돼요. 꼭 저를 Y값으로 봐야 돼. 얘가 1일 때 얘는 13일 때, 얘는 8점 얼마일 때, 얘는 7점 얼마일 때. 근데 얘도 7점 얼마일 때. 그래서 얘가 엉쳤어. 맞나? 예. 지금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러면 아, 얘는 9번째 항도 얼마 나와요? 25 나와요. 그 다음, 다시. 5번에 N이 얼마일 때는? 11. N은 11 때는? 10집으로 얼마 나와? 이게 몇 번이지? 9번이요. 6번이요? 네. N이 11이면요. 10집으로 하면은? 6점
이게 귀찮은 문제라는 거 이제 느껴집니까? 그냥 귀찮은 문제지. 뭐 형태도 또 어렵게 나온 건 아니잖아, 또. 맞지, 맞지? x-10의 제곱. 찍으라고 얼마인데? 6점. 6점을 맞아. 왜냐면 얘가 0점 얼마거든. 10 집어넣으면. 맞지? 그건 잘 생각하면. 11 집어넣으면.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11 집어넣으면. 6점을 맞지. 이게 0점 얼마니까. 네. 12는? 이제부터 계속이지. 10보다 클 때는 무조건 0점 얼마야. 네. 분자는 7 고정이고, 분모가 7보다 크잖아, 이제부터는. 맞아요? 네. 따라와서, 아, n은 10부터 어디까지? 15. 15까지는 다 이걸로 똑같이 따라갈 거야, 개수는. 맞니? 네. 자, 정리합시다.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나? 돼요? 예. 자, 여기가 10일 때, 여기 얼마나 온다? 6. 6점 얼마 나왔대? 됐나? 1 빼, 그럼 얼마 돼? 5점 얼마 나왔대? 4 빼, 얼마나? 2점 얼마 나왔죠? 네. 그 다음 9 빼면 음수지? 네. 끝났네. 2, 5, 6. 그 다음 또 뭐? 5. 그 다음은 2. 두 개 나왔면요? 20. 얼마? 20. 7. 7, 14. 22가? 이해돼요? 네. 그러면 A10부터 A15까지는 전부 다 뭐로 나온다? 20. 20으로 나온대. 문제에서 이거 다 더하래. 그럼 뭔데요? 1 더하고 63 더하고 25 두 개 더하고 30 더하고 26개 더하면 되지. 네. 맞나? 네. 자, 이거 얼마인데, 총? 네. 120이니까 이거 더셈이잖아. 이거 얼마인데? 50. 50. 30, 63, 1. 94. 94가 이거? 네. 이거 94입니까? 94. 107? 224. 314. 364가? 예, 네,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94잖아. 아, 네. 364? 264. 264. 아, 263, 미안. 264, 맞아요. 네.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다 다음 얼마입니다. 다 다음 얼마 나온다? 264. 264입니다. 라고 나온다.